예. 여기 예. 다음 순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수님 다음 네. 순서. 예. 예, 아주 아름다운 가수분. 네, 우리 가수 조민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나요? 보물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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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물지로. 네. 정거장. 정거장? 네. 네. 우리 조민선 가수는 네. 우리 한국 가요방송의 부대표입니다. 네. 없어서도 안 돼. 카메라 감독입니다. 카메라 감독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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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먼저 소개를 해주셔야 네. 됩니다. 그리고, 아, 네. 그리고 성남시 대체의학 봉사단 280명입니다. 네. 280명의 총무님이세요. 아, 200몇억을 네. 하십니까? 그리고 봉사활동을 35년 했습니다. 네. 35년? 네. 주로 어디를 다녔냐? 요양원, 양로원, 또, 중풍 치매 목욕 봉사. 예,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네. 예. 이런 데만 쭉쭉을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씨가 아름다우시네요. 복을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복을 많이 줘가지고 무대복을 150만원짜리 두벌을 누가 후원을 해주셨어요. 우와. 그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 근데 성남에서는 큰 직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봉사를 많이 하니까 저 문지방에 돈을 300만원을 준 거예요. 저 문지방에 달았어요. 네. 아니 누구라고 발휘해야 되는데 예. 아니 조명성 파메라 감독 봉사활동 열심히 하세요 하고 300만원을 놓고 왔어. 믿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만치 내조를 잘하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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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명성 가수에 대해서 우리 김영희 가수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내조 왕이시죠. 정말 조명성 가수님은 정말 진짜 없어서는 안 될 한국가요 방송에 예. 오른팔이시고 정말 내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따뜻하시고 정직하시고 또 예쁘시고 정말 마음도 예쁘시고 인정도 많으시고 우리 또 가수분들 오면 네. 먹을 걸 그렇죠. 자꾸 해갖고 같이 내주시는 분이 나 그거 빼먹을 줄 알았네 그거 지금도 우리 가수분들 음식 다 밥이며 국이며 네. 나물이며 다 지금 대접을 지금 받고 그것도 그것도 한 끼만 주는 게 아니고 3세끼 다 주는 거예요. 맞아요. 내일까지 있으면 내일까지 다 드려. 가수님 안 계시면 창원점 문창사 네, 내조왕이시라 우리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영희 가수가 칭찬해 주셨는데 네. 다음에는 우리 정은정 가수가 칭찬 아, 네 칭찬할 게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아, 지금 몇이 일이 몇 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마음씨가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고 음식 솜씨도 너무 좋으시고 여기 오면은 항상 밥을 챙겨주셔서 항상 굶지 않고 갑니다 네. 잘 먹고 다닙니다 네. 어쨌든 우리 조명선 가수 시간이 우리 사실 그 카메라를 지금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간만큼은 좀 이제 쉬는 시간이다, 놀이하는 시간. 아, 네. 시청자분들하고 네, 카메라 감독이 네. 열심히 하시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더 많은 그 예술적인 작품을 내서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아유, 건강입니다. 네. 건강도 잘 챙기고, 작품에서는 가수님들 음식도 다 챙겨드리고, 아주 좋은 일을 너무 많이 맛있게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또 표창장도 탔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저 우리 단원들이 오셔서 또 다 저렇게 준비해서 주시고 받을만합니다. 네, 우리 총무님이 다 저렇게 리드하시는 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우리 그럼 보물 1호 가수분, 네, 네. 우리 조민선 씨 보물 1호 이어서 정거장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로 하는 거야? 오케이, 큐.